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파래 한번 더 먹고 싶어서요. 가격도 싸고 맛있고 영양 좋잖아요. 파래 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래 있어요. 파래 씻는 거는 영상 끝 무렵에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파래에 그게 두 묶음, 이렇게 뭉쳐진 대로 몇 개씩 넣어서 팔잖아요. 이렇게 두 뭉치예요. 그래서 그람수로 재니까 200g이었어요. 그리고 해물을 조금 넣으면 좋을 텐데 조갯살 있으면 조갯살 넣으셔도 되고 저는 오늘 새우가 있어가지고 새우 좀 준비했어요. 일단 채소부터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풋고추 하나 넣을 건데요. 그냥 송송 써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잘잘하게 자른 다음에 어휴 좀 매운 냄새가 나네. 송송 썰을게요. 이게 조금 칼칼한 맛이 있으니까 밋밋하지가 않아서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운 거 괜찮으시면 청양으로 넣으셔도 되고 홍고추도 하나 씨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래 씻어가지고 제가 물기 꽉 짜놨어요. 요거를 듬성듬성 좀 썰어줘요. 뭉치지 말라고. 바다 냄새. 파래가 되게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래가 싼데 싼 거에 비하면은 맛도 괜찮고 영양도 괜찮아서 그리고 이게 계절 식재료라서 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먹어두면 좋지. 자 이렇게 했고요. 이거 어차피 같이 들어가니까 이 모든 손으로 그대로 썰을게요. 손질 새우나 어떤 새우든지 괜찮아요. 집에 있으면은 이걸 하시고 조갯살이 있으면은 조갯살 좀 씻어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 들어가니까 약간 흰색이 있으면서 여기 씹히는 맛이 이게 100g 정도 되거든요. 그 있는 대로 그냥 조금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게 너무 굵직굵직하게 썰어지면은 같이 안 어우러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로로도 한번 잘라줬고 그런 거예요. 굵게 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했고요. 이제 반죽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저는 여기다가 간을 조금 할 거예요. 계량 스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3분의 1 작은 술을 아까 씻으면서 간이 좀 빠졌을 것 같아서 밑간을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참기름이에요. 한 작은 술 해서 그냥 먹었네. 고소한 냄새가 양념을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할 텐데요. 지금 이게 한 컵이거든요. 그래서 100g 정도 되는데 일단 3분의 2 정도 해보고 적으면 더 할게요. 밀가루 조금 줄이게 이게 지금 3분의 1컵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물도 동량으로 넣어줄 거예요. 봐가면서 너무 되지 않게 살짝 된 것 같아요. 가득이 아니었었나 조금만 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을 조금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고 빡빡하게 밀가루는 그야말로 접착제 역할만 할 수 있게 파래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한번 해볼 거예요. 파래 밑간을 했더니 지금 고소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고추 썰어놓은 거 넣을게요. 자, 이제 지지면 돼요. 빡빡하지 그치? 이제 지지다 보면은 홀로라게 돼. 자 이제 스텐펜을 좀 달궈진 다음에 기름을 한번 발라서 기를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불이 너무 달지 않게 해서 기름 골고루 가게 흔들어준 다음에 맛있겠다. 밀가루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좀 불안하면 한 컵 정도 하셔도 괜찮고 한 컵이라도 많은 건 아니거든. 그러면 채반에다 받칠 거 없이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어. 불을 이렇게 많이 줄여주세요. 한 숟가락씩. 좀 건강할 것 같지 않니? 기름을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닌데 다 됐어요. 자 한번 먹어봐야지. 자 고기 젓가락 가지고 먹어봐. 여기 간장 찍어서 간 어때? 간장을 살짝 찍는 거가 살짝 찍는 게 더 맛있지? 근데 나는 그냥 먹어도 파래 맛이 너무 잘 느껴져. 엄마는 새우가 더 좋다. 조갯살보다. 나도. 새우살 진짜 씹히는 게
맛있죠? 맛있죠? 어, 진짜 별미다. 고추도 칼칼하니 살짝씩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색깔 좋아도 보세요. 괜찮죠? 그리고 초간장, 그냥 간장 하나, 식초 하나 조금 안 되게 해가지고 물 한 작은술 정도 넣고요. 깨만 조금 뿌렸어요. 깨소금. 이렇게 초간장 만든 거에 살짝 찍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양념간장이 집에 있으면 양념간장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치사균이라고. 너무 맛있어. 파래전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파래 씻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소금 반 큰술 정도 넣고, 소금 물에다가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요. 좀 깨끗이 씻겨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바다 풀에 묻은 때 같은 거를 조금 씻어 주려고 이렇게 소금물에다 하고 살살 흔들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몇 번 조물조물 해주신 다음에 차가운 물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워낙 깨끗이 손질을 해놓기 때문에 크게 이물질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거뭇거뭇한 거, 요거는 김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은 안 꺼내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번 헹궈요. 이렇게 맑은 물이 날 때까지. 이거 씻을 때는 채를 이렇게 놓고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건져도 되거든요. 첫 번째 할 때만 혹시 이물질이 있을까봐 볼에다가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채에다가 놓고 흔들어서 씻으면은 보시면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맑아졌는데 아직도 그래도 지금 세 번 했지. 여덟 번은 해야지 되겠다. 한 다섯 번 정도 하면은 이렇게 깨끗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래 씻었어요. 물기 꼭 짜서 준비하시면 돼요. 지난번 한 것처럼 파래 무침 마실 때 데쳐서 했잖아요. 그런 경우 같으면은 물을 이렇게 열심히 짤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부침할 거라서 이렇게 꼭 짜서 준비했어요.